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짐에 따라 합천군이 황매산에서 기후제를 올렸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크루즈 관광객이 합천을 찾아 대장경 테마파크와 행사를 둘러보고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제219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가 지난 22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합천군이 시범 재배한 애플 수박이 성공적으로 재배돼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합천군은 지난 23일 황매산 재단에서 기관 사회단체장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제를 올렸습니다. 이날 기후제에는 하창환 군수가 헌관으로 참여해 가뭄 극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술잔에 담아 하늘에 올리고 비가 내리기를 빌었습니다. 하 군수는 가뭄이 지속되면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후제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근심이 조금이나마 달래지고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황매산은 우리 영험한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 명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비를 내려줄 것 같아요. 한편 합천군은 가뭄 피해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크루즈 관광객이 합천을 찾아 대장경 테마파크와 해인사를 둘러보고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2일 합천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100여 명으로 세계적 유산인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크루즈 인바운드 대표는 내년에도 4회 정도 크루즈 관광객이 합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해인사뿐만 아니라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소리길도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라고 전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2일과 13일에는 베트남 현지 여행사와 국내 인바운드 업체 관계자 25명을 초청해 합천의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인바운드 업체와 상세한 상품 구성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19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가 지난 22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군의회는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지난 12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치 6건, 처리요구 76건, 건의 33건의 결과를 도출해 집행부에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정질문을 통해 합리적 행정소송 이행과 양봉사용농가 지원 확대, 인구증가 시책 등을 묻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율곡면 제내와 인북 일대에 1.3헥타르의 애플 수박 시범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이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시범 재배한 애플 수박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수박은 사과같이 생긴 미니 수박으로 일반 수박의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높은 당도와 얇은 껍질로 맛과 편리성에서 대형 수박보다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반 수박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률이 높고 병해충에도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 수박은 오는 8월까지 약 4만여 통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설 딸기 후작으로 적합한 애플 수박의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재배 기술 교육과 함께 각종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20일 CCTV 관제센터에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 사고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관계기관과의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 상황별로 촬영해 중계함으로써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교육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생동감 있게 참관했습니다. 또 실제 훈련 종료 후에는 합천소방서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도 이뤄져 더욱 알찬 훈련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가야 역사 문화 복원 사업을 언급함에 따라 합천군이 추진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군은 옥전고분군과 삼가고분군 등 합천을 대표하는 가야 유적을 복원 정비해 가야의 흔적을 되살리는 한편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해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 핵심 과제의 삼가고분군 발굴 정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에 들여 고분군 일대를 전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옥전 고분군은 주변의 역사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점을 활용해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역사문화 테마파크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산토성은 당시 생활상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생활유적이자 현존하는 유일한 가야시대 도성유적으로서 고고학적 가치가 커 성곽과 도성 복원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 11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13일에는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실태 점검에 나서 합천시장 내 가금류 판매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읍면 산업계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군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함께 24시간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AI 차단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3회 건치 어린이 선발 대회가 지난 14일 합천군 보건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는 관내 초등학교 9학년 학생 중 1차 선발된 37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15명이 뽑혀 합천군 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놀이 시즌을 맞아 합천군이 지난 17일 주말부터 정양 레포츠 공원에서 목재 카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카누 아카데미를 개설해 3년 동안 목재 카누 220대를 제작하고 43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목재 카누인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현재는 120여 명의 동호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카누 체험도 관내 동호인 클럽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카누 체험 교실은 8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휴가 성수기인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주중에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제주에서 열린 2017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경남 대표로 출전한 합천군 야로면 어르신 건강체조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두 56명으로 구성된 야로면 어르신 건강체조단은 에어로빅스 생활체조 분야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91살의 배순효 어르신이 최고령 선수상을 수상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어르신들이 성인병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실로 분석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1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의 공옥희 강사는 인구 절벽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 문화를 확산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앞서 하창원 군수는 인구가 곧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라며 이번 교육이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작은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합천읍 합천리에서 율곡면 인북리를 연결하는 교량 명칭이 합천군의 옛 지명인 강양군에서 유래된 강양교로 정해졌습니다. 합천군은 합천읍과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명칭 선정을 위해 지난 2012년과 올해 두 차례 공모를 실시하고 접수된 55개 명칭 가운데 26개 명칭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적으로 강양교를 선정했습니다. 강양교가 개통되면 동부 지역 6개 면민들의 통행편의 증진은 물론 물류비용 감소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서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